오늘의 강의 주제는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 천지개벽 시작된다. 투자의 급소를 공략하라 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먼저 보도자료를 좀 살펴드리면서 용산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 최고의 입지와 개발 가치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지역인데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아픔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금융위기, 또 용산 참사, 또 통개발 보류라는 용산 권역의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개발이 진행이 안 됐었는데요. 그래서 굴욕의 용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는 정말 훨훨 날 수 있을까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람한테도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찬스, 기회가 온다고 하죠. 세 번의 찬스가 온다고 하는데 용산도 두 번의 기회는 지나갔고요. 이번에 마지막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마지막 기회는 용산이 정말 서울의 랜드마크, 최고의 중심 개발 지역으로서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정부와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용산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산역 철도 정비창 부지에 미니신도시 건설 계획이 잡혀 있고요. 용산, 지금은 미군 기지, 거의 이제 이전인 철수가 다 됐고요. 용산 100만 평에 용산 민족공원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 정비창 부지에 용산 국제원부단지 플러스 용산 전자상가의 통개발 계획, 또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연결되는 국가 상징 거리 조성 사업 등 여러 가지 개발 이슈들이 계획이 되고 있고요. 실현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용산은 입지적으로도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죠. 또 상징적으로도 서울의 중심지입니다. 또 풍수지리로 봐도 남산을 뒤로 앞으로는 한강을 낀 서울에서도 가장 뛰어난 풍수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는 입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산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재벌가들이 다 모여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풍부한 그런 자원과 부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잠깐 살펴드리면 용산 역세권, 또 용산 국제업무단지, 또 맞은편 용산 한강대로변에 다양한 개발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서울을 대표하는 이런 초고층 랜드마크와 미니 신도시가 용산에 정말 앞으로 3, 4년, 4, 5년 안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용산 미군기지 반환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2027년 앞으로 5, 6년 안에 100만 평이 넘는 서울을 대표하는 민족공원이 생길 예정이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도시뿐만 아니고 선진국의 뉴욕이나 런던이나 프랑스나 선진국에서도 한강변이 조망이 되거나 공원 조망이 되고 또 도심과 이런 직장과의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에 부촌이 생기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용산은 그런 부촌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용산 민족공원, 또 국제 업무단지, 용산 한강 서울역 광화문에 이르는 국가 상징 거리까지 될 예정이고요. 서부 이촌동 같은 경우 대지 지분이 4평짜리가 지금 매매가가 7억에서 8억 정도, 평당 2억대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 가치가 유망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산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들이 뭐 방배동이나 강남권, 서초구 자산가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토지거래 허가 제약으로 용산 역세권 주변 지역은 거의 다 묶여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또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려들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자료에서도 용산의 그런 마지막 개발 찬스,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산 천지개벽 시작된다. 투자의 급소를 공략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가지 포인트로 집중을 하시고 들어보시고 용산 투자를 계획하시면 앞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산 정말 숨죽여져 있었지만 부활의 날개짓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용산이 드디어 승천을 준비하고 있고요. 앞으로 다시 날아오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용산은 지금이 가장 싸다. 왜 그러느냐? 지금까지는 개발 계획이 발표만 한 상태고요. 아직 실현화된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년, 2년, 3년, 4년 후에 정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대규모 개발 이슈와 공원이 앞으로 용산에 펼쳐질 예정이기 때문에 용산은 가장 싸다. 언제가? 지금이 가장 싸다. 마지막 세 번째, 용산 투자를 계획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물론 과거에 3, 4년, 4, 5년 전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큰 수익을 얻고 계십니다. 뭐 지나간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용산 전문가로서 정말 많은 분들을 용산에 투자시켜 드렸는데요. 약 한 4년 전에 투룸 기준으로 해서 매매가가 3억대 후반, 3억 5천 플러스 마이너스 실투금은 약 7천만 원 정도였었는데요. 이런 3억 5천의 매매가가 지금은 6억 5천 이상 가고 있습니다. 매매가로 거의 2배 가까이. 실투자금 대비해서는 300%에서 400%의 수익을 얻고 계신데요. 이런 수익률이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따라서 용산 투자 늦었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투자의 급소를 아시고 투자하시면 되고요. 그런 투자처와 투자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날개짓을 하고 있는 용산인데요. 용산은 말 그대로 지명대로 용이 승천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앞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왜 그러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최고의 입지입니다.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 최고의 입지, 뛰어난 입지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늘 말씀드리는데요.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용산이 서울의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또 한강변을 남향으로 바라보면서 도심권, 여의도권, 강남권역에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도심권, 여의도, 강남권을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거리고요. 거기다가 용산의 중심에 100만 평의 공원이 들어오고 국제업무단지, 상업업무타운, 또 한남뉴타운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재개발, 또 이슈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발이 된다. 두 번째, 용산은 그냥 개발 계획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서울의 랜드마크로 개발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민족공원, 국제업무단지,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 캠프킴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인해서 용산구 전체가 다 바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상승시키는 그런 트렌드가 뭐냐고 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위한 최고가 아파트로 바뀌어야 되고요. 상업, 업무타운이 가깝거나 바로 생기는 지역, 거기다가 자연과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복합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최고가 부촌이 되면서 최고가 랜드마크로 개발되는데 용산, 한남뉴타운, 동부이촌동, 국제업무단지의 개발 사업들, 상업, 자연, 문화, 한강변, 또 용산민족공원이라는 이런 주거상업, 자원, 문화를 복합 개발로 하는 새로운 신도시 랜드마크로 개발되기 때문에 용산은 앞으로 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산은 언제가 제일 싸다? 바로 지금이 제일 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느냐? 첫 번째로 그냥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고요. 대형 개발 호재만 20건이 넘습니다.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한남 뉴타운 남쪽으로는 동부 이촌동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 또 용산 역세권역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 역세권 개발 사업, 국제 업무단지와 바로 옆에 있는 현대차 부지의 R&D 센터, 또
남양 역세권의 캠프김 부지, 또 서울 북부 역세권, 또 후암동 라인의 미 대사관 부지가 확보가 됐고요. 미 대사관도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또 원효로 청파동 라인의 재개발, 후암동 재개발 사업들, 또 차후에는 한남뉴타운이 개발에 속도를 내면 차후에 이태원동도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정말 대형 개발 호재만 20건이 넘고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 지역이 어디다? 바로 용산이다. 두 번째, 용산 개발 시작됐나요? 안 됐나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계획만 나와 있는 거고요. 이제부터 개발이 시작되기 때문에 용산 투자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용산이 변신을 합니다. 민족공원 국제업무단지 서울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대표되는 이런 다양한 개발 사업, 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태원 상권이나 이런 상권 자체가 좀 많이 좀 쇠퇴해가고 있는데요. 한남뉴타운, 민족공원, 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는 서울을 방문한 모든 관광객들이 필수로 오는 지역이 어디로 된다? 바로 용산이 됩니다. 따라서 랜드마크 관광지로서 변화를 꿈꾸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용산 투자의 급소는 뭘까요?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용산 개발의 3대 축을 아십니까?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용산, 오래간만에 용산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용산 개발 3대 축을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 축 첫 번째로는 정중앙에 용산 민족공원이고요. 두 번째는 용산 역세권 국지 업무단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서울 역세권을 들 수가 있는데 이 3대 개발 축을 연결해 보면 경부선 라인 중심, 경부선 또한 지하화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리단길보다 더 멋진 그런 멋진 숲길로 바뀌면서 이런 쇼핑, 상업, 그런 타운으로 바뀔 예정인데요. 서울 역세권과 민족공원과 국제업무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의 방향을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용산 투자를 하실 때 한남뉴타운에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동부이천동에 재건축 지역에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부선 라인 서측편에 있는 청파동, 서계동, 원효로 1, 2, 3가 라인을 투자하실 건가를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 지역을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금액도 굉장히 틀리고요. 개발의 속도, 방향도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와 함께 좀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투자의 급소는 뭘까요? 바로 지금 개발이 확정된 지역 또는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된 지역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죠. 하지만 투자 금액 자체가 워낙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투자의 급소는 지금 확정된 한남뉴타운이나 원효로 라인 쪽 확정된 지역이 아닌 앞으로 제2의 재개발, 제3의 재개발과 한남뉴타운이 될 수 있는 그런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